언니는 초창기에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 한강에서 밤새고 우리 집에서 함께 누워 제발 잘 될 수 있게 기도하고 깔깔 웃으며 뒹굴고 소주 한잔 하면서 꿈을 키우던 때가 그립네. 건강하고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꾸리고 함께 늙어가자. 제일 사랑해요. 야, 나 얘는 롤모델. 사랑해, I love you. 사랑해, 형보다 잘생긴 동훈이가. 어이구. 게리야, 너와 함께 런닝맨을 한 지도 7년이 되었구나. 게리야, 아마도 내가 없는 다음 주 녹화부터 네 생각이 많이 날 거야. 그치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의 목표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할 거야. 언젠가 내가 다시 예능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해라. 알았지, 게리야? 안녕. 부끄럽고 약간 오글거려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게. 또 보자. 전화할게. 수고했어, 게리야. 아우, 지호야. 아유, 우리 송지호. 송지호, 선물이 두 개인데? 마사지 기계 갖다 줬구나, 지호가. 나 맨날 제가 담이 잘 걸리거든요. 디스크가 있어가지고. 근데 지호가 맨날 가끔씩 이제 촬영할 때마다 틈틈이 제 어깨 주물러주고 막 허리 풀어주고 하는데 이제 지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라는. 나란 놈은 답은 너다. 나 쉽게만 해도 이때 생각해. 이때 지호가 저한테 손 많이 가는 남자라고 그 멘트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. 아, 정말 손 많이 간다 인간. 몰랐나? 마음까지 같이 해야 신을 수 있어. 내 마음이 그래 난 죽어버릴까. 예예. 젤리젤리 젤리오빠 저 멍지예요. 오빠가 떠난다는 얘기 듣고 사실 너무 충격받아서 몇날 며칠 정신이 없었어요. 난 너무나도 당연하게 언제일지